코로나 환자가 이제 5만 명 시대에 이제 육박하게 해서 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마지막 이 유행이 되어서 이것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지나왔던 이 코로나의 광야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 건강 유념하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광야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큰 광야를 경험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두 번의 큰 광야가 있었죠. 첫 번째는 애굽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약속의 땅까지 가는 광야가 있었습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나가야만 되는 광야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광야가 있습니다. 꼭 지나가야 되는 광야, 그리고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당부하시는 그런 광야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게는 두 번째 광야는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닥쳐온 두 번째 광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선교사들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다시 돌아와라. 그리고 너희가 내 앞에 약속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광야가 두 번째로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이 광야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광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함으로 심판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광야, 40년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까지는 그 광야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광야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성경은 그때의 광야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의복이 해하지 않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두 번째 광야, 바벨론 땅에서 70년의 포로의 삶을 사는 그 광야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울고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70년의 시간이 꽉 채워서야 드디어 그 땅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시간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강가에서 비파와 수금을 나무에 걸어놓고 그들은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고 이 광야는, 이 바벨론 땅에서의 광야와 고통은 언제 끝납니까? 근데 그들이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한 것,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음을 알고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는요, 문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들어가는 문이 있고 쫓겨서 나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 땅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땅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있는 광야를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위해서 걷는 광야인지 아니면 내 욕심과 내 욕망 때문에 살고 있는 광야인지, 만약 그렇다면 내 욕심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광야라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약속을 지키면 너는 내 소유가 되겠다. 나의 진귀한 보석, 나만의 보석이 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주민들과 언약, 약속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와 약속했냐면요, 하나님과 약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언약,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 땅에 있는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면 안 됩니다. 왜 성경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할까요? 우리는요, 누구만 섬겨야 되냐면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만을 섬기는 자로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그것을 언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놓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나안 땅에서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하여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들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다시 돌아오라고, 내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당신과 내가, 너와 내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다시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예레미야는 남왕국 마지막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레갑 사람들 누구냐면요, 이 사람들은 겐 족속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겐 족속이었죠. 이들은 원래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함께 하기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들은요, 이 겐 족속은, 이 레갑 사람들은요, 광야의 사람들입니다. 광야길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모세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 이 겐 족속이 필요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의 길 앞잡이가 되어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언약 백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 40년을 지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겐 족속을 불러서 말씀하실까? 이 겐 족속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비춰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5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을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예레미야에게 임한 명령이 무엇이냐면요, 레갑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한 방에 같이 오게 하고 포도주를 배설하고 같이 먹게 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열왕기에 보니까 이 방은요, 성전에서도 큰 방이고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다의 정치가들이 함께 모여있는 방입니다. 그 방에 레갑 사람들을 누가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들을 초대한 겁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펼쳐놓고 함께 마시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도주는 우리처럼 음주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풍성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포도주 잔이 넘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은 풍요로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게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선지자가 불러서 함께 포도주를 마시자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못합니다. 아니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이 요나답은요 이 시점으로부터 250년 전 사람입니다. 그 조상이 이들에게 명령한 게 있습니다. 그 명령이 뭔가 읽어보죠. 7절입니다. 같이 가봅니다.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놀랍게도요 그 요나답이 뭐라고 명령을 했냐면 너희는 지금부터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아라. 그리고 그 땅에서 집도 짓지 말라. 어디요? 그 가나안 땅. 거기에서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라는 겁니다. 소유도 갖지 말고 그리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광야에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경험해야 될 곳, 하나님 복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요나답은 그들의 자손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다시 광야로 나가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 요나답이 누구일까요? 북왕국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음란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왕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합 왕입니다. 아합은 바로 바알신을 섬기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영적인 간음을 하게 했던 그런 왕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악하게 보시고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왕국을 이루십니다. 그때 예후가 이 요나답과 함께 요청을 합니다. 이 아합 땅에 아합이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의 모든 산당을 허물자고 계획합니다. 그때 함께 했던 사람이 요나답입니다. 그는요 지금 그 땅에 살면서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 우리는 그 언약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가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만 살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는데 약속으로 살지 못하고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예후의 그 말에 요나답이 함께 이 개혁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이 개혁을 다 이루고 나서 그의 후손들에게 당부한 명령이 놀랍습니다. 너희는 그 땅에서 살지 말고 나가서 광야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답은 예후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예후를 통해서 바알의 신당은 다 무너졌는데 예후가 없애지 않은 게 있습니다. 바로 그 땅에 있었던 단과 베델에 있었던 금송아지는 여전히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답이 그것을 본 겁니다. 이 땅은 희망이 없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언약한 것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이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그러면 내 후손들에게 어떻게 이 땅을 살기를 원할까?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의 생명이 길겠다고 하신 이 땅에서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방법은 이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소유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땅에 있는 것 모든 것들을 포기해라. 포도밭도 포기해라. 입에 포도주도 대지 마라. 집도 짓지 마라. 그리고 장막에서 살면서
옛날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살았던 것처럼 광야의 영성으로 광야에 살라고 당부합니다. 놀랍게도요, 그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며 250년이 흐른 예레미야 시대까지도 그렇게 순종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우리 조상 요나답과 우리는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고 있고 이 땅에 살지 않고 광야에서 여전히 양을 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 레갑 사람들은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기 위해서 스스로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속의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들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숨기며 내 배를 채우며 내가 잘 된다면 어떤 우상이라도 섬기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복일까요? 며칠 전 TV를 보다가 설악산의 마지막 지객분이라는 분을 한번 만났습니다. 이분이 45년간 설악산에서 지게를 지고 산 높은 데까지 음식도 운반하고 또 여러 가지를 운반하는 지게꾼으로 하셨는데 지금은 그 설악산에 이분 한 분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게를 지면 보통 100km를 지고 산이 대청봉까지 올라가신답니다. 아나운서가 묻는 거예요. 그 가면 얼마나 버십니까? 그랬더니 한 시간에 6,000원을 버신답니다. 그 산에 올라가는데요. 그러니까 그 MC가 아니 그 높은 데 가시는데도 어떻게 6,000원을 받냐 그랬더니 조금 낮은 데는 6,000원, 대청봉은 15만원 받습니다. 근데 대청봉은 올라가는데 6시간이 걸린답니다. 내려오는데 4시간, 그러니까 10시간에 15만원, 그러면 1시간에 15,000원 꼴이죠. 그 일을 45년을 하신 겁니다. 아, 참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저한테는요 사람마다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느낌이 이분 예수 믿는 분이구나.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는 달란트가 있는데 이게 자기 달란트랍니다. 어릴 때 마라톤을 하고 싶었는데 집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초등학교도 다 졸업을 못하고 지게꾼이 됐는데 그때 뛰어보니까 뛰는 건 너무 자신이 있답니다. 폐가 좋으신 거죠. 그래서 이 지게꾼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나한테 주신 달란트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렇게 45년을 일하셔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기부한 액수가 1억 원이 넘습니다. 참 놀랍지요. 근데 그분이 그럽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쓰는 건 아까운데 남 주고 남한테 주는 건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직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죠. 그분 직장은 설악산 전체니까요. 그러니까 설악산을 품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늘을 보고 계시는 분이죠. 여러분, 어떤 게 복일까요? 너무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만과 불평으로 살면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땅만 바라보고 있는 인생이 과연 행복한 인생일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한 시간에 6,000원을 벌어도 그것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고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일까요?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택한 백성아, 내 언약 백성아, 너희는 내 명령을 듣고 있지 않는데 이 이방민이었던 이 레갑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조상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오늘도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광야에서 하늘을 보고 살고 있다. 과연 그 가나안의 복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늘을 볼 수 있는 곳이 영적인 가나안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나안의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레갑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들은 광야에 살았는데요,
이 전쟁의 위기 속에서 예루살렘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땅은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합니다.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전체가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바벨론 땅에 끌려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네갑 사람들은요, 끌려가지 않고 그 땅에 남았습니다. 이유는요, 가장 천민이고 가장 약한 신분을 가진 목동이었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이 필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땅에 남고 맙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다시 가나안의 두 번째 문을 통해서 쫓겨나고 있는데, 언약 백성도 아니었던 이방민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남아서 그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 70년의 세월이 끝나고 다시 포로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무너진 성전이 건축되고 또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때에 또 이 레갑 사람들의 이름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분문은 베닷게렘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고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이들이 모여서 어떤 문을 만들었냐면 분문, 이스라엘 성벽에 여러 문이 있는데 분문, 안 좋은 말로 하면 똥문이라는 뜻입니다. 똥이 나가는 문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가장 더러운 쓰레기가 지나가는 문입니다. 시체가 지나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을 아무도 건축하라고 하지 않는데 이 레갑 사람들이 그 문을 건축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느헤미야 때 우리 성벽 재건 기억나시나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앞에 성벽을 자기가 건축합니다. 그래서 이어지고 연결되었죠. 이 레갑 사람들이요, 바로 그곳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 땅에 살았냐고요? 예, 그들은 광야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멸망하고 다 떠나가고 황무지가 된 그 땅에서 그들은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땅을 바라보지 않고 파종하지 않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않고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당부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가나안의 복은 과연 무엇인지를 설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유다야, 내가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내가 말해도 너희는 듣지 않는구나.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 언약과 내 약속 안에 들어와라. 너에게 약속한 그 축복의 땅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땅이고 나를 의지해야 되는 땅인데, 너희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이방의 신들을 의지하고 있는데 이제는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나 그들은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애굽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광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들은 어떤 축복을 원하는가? 여러분은 가나안에 어떤 축복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여러분이 얻으시면 그것이 만족이 되고 감사가 되시겠습니까? 지금 레갑 사람들과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겁니다. 내 명령을 듣지 않고 배가 부름으로 그 땅에서 쫓겨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하늘을 바라보고 살면서 그 땅에서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가? 이제 하나님은요, 레갑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요, 너의 자손들이 영원히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겠다. 영원히 너희 자손들은 내 앞에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내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가나안의 축복은 바로 이게 축복입니다.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 대를 이어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하신 것처럼 너희의 대가, 너희의 왕조가 대대로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레갑 사람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영영히 끊어지지 않겠다. 여러분, 무엇이 축복일까요? 무엇을 얼만큼 가지시면 그것을 복으로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건강하시면 그것이 복인 줄 아시겠습니까? 얼만큼 높아지셔야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나안의 축복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대를 물려주어서 그들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 가나안의 귀하신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방법,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를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하여서, 그 아들을 짐승처럼 찢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성탄절, 예수가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던 그때에 천사들은요,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레갑 사람들이 거하고 있었던 이 베닷게렘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있는 광야입니다. 많은 학자들의 논쟁이 있지만 학자들은 말합니다. 아마도 그 양치던 목자들, 처음으로 예수의 탄생을 들었던 그들이 바로 레갑 자손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요, 그들은 조상이 명령한 대로 250년간 그 입에 포도주를 대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더 긴 시간 동안은 여전히 광야에 남아있으면서 가장 천한 신분으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하면서 조롱거리가 되면서 풍요롭지 않은 광야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하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이 땅을 사랑하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그렇다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리시겠습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자기를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그들,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고 광야에서 양치고 있던 그들에게 당연히 먼저 알리시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의 영성, 이 가나안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광야를 걸어갑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도 하늘을 볼 수 있는 곳, 그곳이 가나안입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레갑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가나안에서 언약을 붙잡고 쫓겨나지 마셔야 됩니다. 가나안에는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문,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들어가는 것보다 그 땅에 머물러 있는 게 중요합니다. 쫓겨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나안에서 머물기 위해서는요, 광야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광야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땅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의 영성을 가지지 않으면, 오늘도 하늘이 열려있는 곳을 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그 풍요로움을 다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그곳이 고통의 장소가 되고 맙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가나안의 복을 누리십시오. 레갑 족속이 이 복을 누렸습니다. 내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너희가 끊어지지 않으리라. 그 약속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걷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열려있는 곳이 가나안임을 보게 하여 주시고, 가나안의 영성으로 살 수 있도록, 레갑 사람들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가나안의 놀라우신 복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광야의 인생을 걸어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늘이 열려있는 곳, 그곳이 가나안임을 보게 하여 주시고, 가나안의 영성으로
광야의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 헤매는 광야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보게 하시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생의 광야를 걷지만 하늘이 열려있는 곳, 그곳이 가나안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레갑 사람들의 믿음처럼 아버지 하나님 광야를 스스로 선택하게 하여 주심으로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눈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받은 귀한 복처럼 그들이 영영히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복이 우리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 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가나안의 영성으로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